아직까지는 우리 현대 과학 기술이 할 수 있는 게 맥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별로 틱이 심각해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. 대부분의 아이들은.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살짝 하다가 맙니다. 또 꽤 꾸준히 하더라도 약하게 하고 끝나요. 거기에 별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아이의 다른 부분에 주목해주면 되고 아 이건 어렸을 때 네 그냥 특징이다. 다른 특징과 마찬가지로 네 그냥 특징이다. 쌍꺼풀이 있고 없고 응? 쌍꺼풀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키가 작고 크고 그다음에 뭐 성적이 좀 좋고 나쁘고 이런 거와 똑같이 네가 가진 특징이고 어렸을 때 그 보이던 특징이 다행히 이건 없어지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건 주목할 부분이 아니고 없어지지 않을 네 특징에 주목해라.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나중에도 네 인생에서 문제가 될 만한 너의 속성, 너의 기질, 너의 어떤 성격 이런 부분에 주목해야지 이게 없어지는 거에 왜 주목하고 있냐 이렇게 제가 보통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.